김용임 씨의 노래 부초 같은 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명품이지 뭐 다른 게 명품이겠습니까? 어쩜 두 분이 이름 비슷하신 것처럼 음색이 아주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이 마이크 들어야 되죠? 안 드셔도 돼요. 아, 네. 해보니까 네. 음색이 괜찮은 것 같고 사실은 용님 씨나 저나 며칠 계속 바빴거든요. 아 그러셨겠어요. 한번 연습했어요. 한번 진짜? 네. 아니 물론 이 노래는 용님 씨가 잘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어우, 돼요? 장르를 뛰어넘으셔가지고. 진짜 당연하고. 네. 어떻게 점수가 괜찮을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김영임 선생님은 매번 한복 입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블랙 앤 화이트의 스타일리시하게 네. 신발 보세요. 아유 그냥 하늘에 올라와 계시네요. 제가 그 언니 같아요. 네. 네. 아. 선생님이 더 동생 같고. 아, 네네. 네. 아,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여전히 귀여운 네. 엘레강스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두 분에게 트로트만 듣고 갈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앞서서 또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임 선생님께서 김용임 선생님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해야 잘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네. 또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또 구강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소리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꾸며주시는 소리인데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왜냐하면은 네. 워낙에 용임 씨가 소리를 잘하니까 또 이런 기회에 또 후배하고 제가
일단 가요를 불렀으니까 네. 또 용림 씨하고 민요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저는 큰 영광이고 굉장히 아, 혼자 부를 네. 때보다 오히려 같이 부르는 게 더 떨리실 것 같은데 어떤 곡 부르실 거예요? 네, 신천한 섬거리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화타령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잘합니다, 우리 용림 씨가. 예, 네. 좋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잘한다. 천안도 삼거리 능술 아바들 제멋에 켜서 주니 흥흥 다 늙어가는 나 다수 지파 진주 한번 쳐보세요. 이럴 때 해보세요. 와, 수창이 잘한다. 시고 높구나 매화로다 허이야 너이야 허이야 국화색이 매화 한자뿐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허이야 너허이야 허이야 피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어저께 밤에는 나가자고 가고 무슨 명치로 상승 거서에 얼마나 달랐나 좋구나 매화로다 허이야 너이야 허이야 피어나 사랑도 매화로다 다 돌아가 야 정말 야. 우리 재원 형님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덩실덩실 절로 나오는 이 소리 이 두 분의 명품 소리를 듣고서도 진짜 꿈쩍을 안 하시다니요. 제가 얼마나 뻣뻣하네요. 그럼. 이야 대단하십니다. 윙크도 임주리 씨 재하 씨도 지금 다 초파가 네.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아침에 덩실덩실하다 춤춰. 네. 근데 왜 안 추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예. 여기 이상 안 올라가. 아니 올려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확실히 김용임 선생님은 이 손의 춤 사위가 다 아시는 게 되네 되네 된다 된다 된다. 내가 보고 배웠어. 이게 완전히 올라왔다 내려오는 게 되네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니 너무 잘 치는데 저는 아니, 이렇게 나는. 카메라에 원샷 안 잡히면 안 치는 아니 말로. 나는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네. 수찬 씨가 네. 내가 제주꾼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춰? 아유. 아니, 혹시 내가 노래하는데 무용단으로 나오면 안 돼? 아, 그럼 그런 영광을 왜냐면 아, 너무 너무 잘 추고 근데 비싸. 아, 아유, 아닙니다. 노래는 그렇지. 들어가죠. 이 두 번의 명품 소리를 듣고서 이제 춤을 안 출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또 감사합니다. 저희는 진행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갑자기 또 이 두 분에게 점수를 드려야 점수 짜다고요? 정말 만행에 가깝습니다. 짜면은 아, 속이 네. 아파. 아, 안 돼. 만행에 가까워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아. 자 오늘 냉정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행복한 금요일의 노래방 기계가 두 분에게는 몇 점을 주셨을까요? 자 김용임 씨의 와. 전설 같은 무대 떨린다.
떨려, 떨려. 두 분의 노래방 점수를 공개합니다. 과연 두 분의 점수는요? 점수 오너라. 야. 아, 높아요, 높아요. 아주 높은 점수예요. 기본적으로 70점대나 60점대 이러십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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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쁜 쌍둥이 우리 윙크 홀리. 아~ 아~ 네. 강승희 강주희 씨의 무대에 이어집니다. 보약 같은 친구 진심원 씨의 노래입니다. 같이 가슴. 오늘 윙크 출승이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약한 척 하려 즐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언니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린 섞였는데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친구 함께 하셨습니다. 아, 진짜 둘이 두 분이 데칼코마니인데 데칼코마니 같은 무대였는데 한 번한테 제가 그래 2절 때 보약을 들여 가지고 네. 딱 알았어요. 누군지. 누구예요? 승희 누나. 승희 누나. 네. 보약을 언니가 안 챙기고 동생이 챙겼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실 두 분 워낙 젊어 보이셔서 뭐 우리는 서로 이왕 어려 보인다고. 아니 이거 봐. 얘기를 들어 봐. 네. 이왕이면 우리는 서로 뭐 마카롱 같은 친구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달달한 디저트 같은 친구시잖아. 아, 근데 이제 저희 윙크가 이제 횟수로 15년이 됐어요. 벌써. 정말 깜짝 놀라세요. 어머님들이 그럼 몇 살이야?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요즘에 신동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동 출신. 7살부터 시작했다. 아직 22살이다. 네.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기는 아니고. 네. 네. 근데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그러니까 네. 이제 15년 같이 하니까 진짜 뭐라고 하죠? 이심전심을 넘어섰다고 해야 되나? 네. 진짜 이제는 정말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정말.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런 사이가 됐죠. 더더욱이 더부터 다니시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정말 자려고 눈을 감을 때 빼고는 계속 보는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어쩔 때는 꿈에도 나와요. 아, 진짜? 아주 네, 지켜 죽겠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7살 때 시작해서 22살이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15살 때 시작해서 30살은 됐다고 해요. 맞아요. 저랑 그냥 저랑 동갑이라고 하고 다니죠. 그렇죠. 제가 30... 자, 바로 두 분 신곡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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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신곡 저 되게 좋던데. 그럼 들어볼 수 있어요? 잠깐 보여주셔야죠. 오늘은 특별히 오빠라는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네? 노래 제목은 좋다인데 오늘 우리 재원 오빠를 생각하면서 네. 신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27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러면 네. 15살 20... 네. 네, 알겠습니다.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좋습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네. 좋은데 듣는 오빠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도 듣는 우리는 좋다. 과연 노래방 점수도 좋을지. 아. 자, 윙크의 노래방 점수를 확인합니다. 기대됩니다. 두 분의 노래방 점수는요? 과연? 비교적 좋은 점수인데 좋은 점수 앞서서 87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한 문제면 따라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진짜요? 그럼요. 퀴즈에 열심히 만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